가자. 못 가랬다. 아기야, 일로 와. 아이 착해. 이제 예은이만 입으면 빨리 가겠네 우리. 오늘따라 옷도 척척 잘 입네. 아, 인형 같다. 귀여워. 예은아, 만세. 인형처럼 생겼어. 비 오나 봐. 안녕. 안녕. 어, 누구야? 예은이 예은이 안녕. 친구들. 밥 먹었어? 네.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 어? 엄마와 재밌게 딸인데? 놀아야 돼. 우리 오늘 재밌는 데 간다. 동갑 얘기기도 하고 이제 한부모 시설에서 친해진 친구예요. 야옹이다. 야옹아 안녕. 우와. 야옹아. 어머 얘네 뭐야? 테이블 위에 저러고 있어? 안녕. 어 이거 안녕. 뭐야? 고양이 카페. 고양이 카페.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얌전하지? 나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신난다. 신난다. 어제도 좀 있었고 예은이 기분도 풀어줄 겸 동물 체험하러 갔다 왔어요. 야, 애들 신나겠다. 다음 고양이 카페 갑시다. 너 오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자지? 엄마 그런데 너무 귀엽다 너는. 이제 엄마들은 수다 타임인가?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응. 나는 솔직히 고양이 지쳤어. 나올 때부터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원래 첫째 데리고 왔었는데 둘째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둘째는 처음이구나. 둘째 되게 좋아하던데? 아 근데 둘 데리고 오니까 제일 힘들긴 힘들어. 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이고 아이고 얘네 같이 다니니까 너무 귀엽다. 연아 너가 올라가는 곳 아니야? 맞죠? 고양이가 올라가는 곳이야. 지금 고양이인 줄 알았어. 아, 에너지 넘쳐. 둘째가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엄마가 알았어. 금방 지치겠어요. 이거 알려. 그러게. 어.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더 친구들이랑 주말에는 거의 우두둑 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 애기들이랑 같이. 오, 항상 맞아, 같이. 맞아, 맞아. 왜냐면 그래야 친구들이랑 노니까. 맞아, 엄마. 나도 그래. 나도 전화할 때 저랬어. 그때 쉬니까 유일하게. 평일에도 그렇고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또 애들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좀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고 좀 지칠 때도 많거든. 근데 너는 둘이나 그렇게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 괜찮은데 난 제일 힘든 부분은 그런. 제일 힘든 건 마음이 힘들 거. 또 죄책감이 좀 많이. 뭔가 육아의 그 발작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만. 이게 뭐 하솔씨 잘못이 아닌데. 왜냐면 결혼도 내가 선택한 거고 애기들도 내가 낳은 거고 이혼도 내가 선택한 건데 애기들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낳고. 상황이 너무.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모든 내 선택으로 인해서 아픈 것도 쟤네니까. 그래서 솔직히 너무 힘든데 티를 낼 수 없는 거였지 뭐. 그게 제일 답답한 거지 뭐. 그치. 혼자 많이 삼켰구나. 그냥 미안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 제 그래서 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 이런 거 없이 애들을 만 싸질러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걸 다 짊어진 거잖아, 애들한테만. 왜 이런 게 없어? 애 둘 낳은 게 이런 거죠. 그럼. 맞아. 그런 거지. 요즘 살았어. 앞으로 이뤄가면 되는 거고. 솔직히 힘들거든요, 저는. 엄마니까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점점 쌓이게 된 것 같아요. 아, 답답한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까워. 에휴, 짠하다. 애들도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거 다 알 거야. 맞아, 맞아. 알아줄 거고. 아, 그럼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아, 참. 아유, 저거 봐. 누가 조금만 머리 쓰다듬어주면 그냥 온대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잡고 싶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다 떠올리는 게 없어서. 우리 좀 선생님들한테 똑 부러진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왔고. 상담하러 왔나 봐. 그동안 몰랐던 속마음을 알고 제가 예은이를 위해 뭘 더 할 수 있을지 알아보러 심리상담센터에 왔어요. 잘했다. 잘했네. 이참에 잘 치료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짐을. 아이한테도 저런 게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예은이랑 만나고 나서 예은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아, 예은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어? 그니까? 아빠는 사자예요? 사자 같아요? 아빠는 사자. 나도 아빠가 똑같은 거 알래. 여기 있다. 똑같은 거 찾았어요? 똑같지만 작은 거구나. 또 얘는 아빠를 좋아해. 아빠가 그립네. 왜 예은이가 아빠랑 예은이는 같은 사자를 골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예원이는 엄마 딸이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예원이는 엄마의 딸이고 예은이도 엄마 딸이기도 하지만 아빠 딸. 아빠 딸이기도 하구나. 아. 아니 저렇게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도 만나고 싶은데 또 안 만나고. 저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보고 싶으면은. 아빠의 상징으로 고른 사자만 가장 큰데요. 이걸 보면 아이가 아빠를 가족 안에서 가장 존재감이 크고 의미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아빠와 자신을 비슷한 사람으로 여기고 엄마와 동생을 같은 편으로 여겨온 것 같습니다. 엄마가 동생만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빠만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은이가 지금 아빠의 어떤 부재에 대해서 어떤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빠는 내 편, 근데 아빠가 없네. 내 편인 아빠가 없는 거잖아. 이 그림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예원이도 있네? 응. 아빠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빠는 없어요? 네. 어머! 엑스를 했어. 아빠 옆에 본인을 딱 그렸네요. 아빠가 너무나 그립지만 그가 없다는 걸. 우리 아빠 취소했어. 그러게. 예은이 마음속에는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는 어디 갔어요?
엄마랑 헤어졌어요. 엄마랑 헤어졌어요? 근데 저하고는 가족이에요. 아빠는 멀리에서 일하고 엄마 우리 사심을 가져요. 그러면 지금은 예원이랑 예은이랑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빠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울어요. 막 사진 보고 울고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는 또 울고. 너무 이별이 갑작스러웠나 봐요. 둘째보다는 아빠의 추억이 더 많잖아요, 첫째. 그렇죠. 아이고, 안쓰러워라. 이 방송을 좀 아빠가 봤으면 좋겠네. 지금 예은이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뭔가 나를 버리고 간 건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버림받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슬프고 좌절스럽고 불안함을 겪고 있는데 불안함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버려지진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은이가 아빠랑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망설이네, 대답. 저 모래로 꿈을, 저걸로 집이랑 꾸미고 싶어요. 여기 대답하기에는 불편해. 예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했는데 눈을 감아버리네. 딱 그냥. 만약에 앞으로 아빠랑 같이 못 살게 되면 예은이 어떨 것 같아? 계속 얘기하니까 멀미나. 계속 얘기하려니까 멀미나. 힘들어. 그래요. 이제 회피해 왔던 거네요. 그냥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가 보다. 이게 싫은 거야, 이 상황이. 아이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랑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낳았고 네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야 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예은이도 엄마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 맞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설명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뭔가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움만 커져가고. 저도 답답한데 하물며 예은이 속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솔직히 나이가 너무 어린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니까 여태까지 뭐 했지라는 생각이 좀 슬픈 것 같아. 나 먹을 거라. 예은아, 얘기 잘했어? 예은아, 엄마가 갑자기 왜 얘기하자고 했냐면 엄마도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예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떨어져 살지만 예은이, 예원이를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가족끼리 맨날 싸우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예은이가 말 안 들어도, 말 잘 들어도 무슨 선택을 해도 엄마는 무조건 예은이 편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줘야 돼? 네.
아, 잘했다. 아유. 애기가 표정이 바로 달라지는구나. 아유, 다행이다. 전 남편과 예은이를 만나게 해주려 노력하는 것보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 주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영상을 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과하게 미안해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부모님 뭐 이렇게 얽혀 있으면 제대로 된 새 출발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표는 큰 건 없고 집부터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멋있다. 화이팅! 화이팅! 네.